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하태정입니다. 임남입니다. 일본의 한 우익단체가 내놓은 내년도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싼 파문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발로였던 태평양 전쟁을 아시아 해방 전쟁으로 미화하는 등 과거의 역사를 심하게 왜곡, 피해 당사국인 한국,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왔습니다. 문제는 문부과학성의 최종 검증을 받고 있는 이 역사 교과서가 심의를 통과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는 점입니다. 해당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새 역사 교과서. 그 내용은 무엇이고 검증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일본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일본 치바현에서는 최근 일본 사회에 불고 있는 군국주의와 경향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엔 치바현의 현직 교사 수백 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가 열리는 내내 근로자 복지센터 주변에서는 우익단체들이 차량을 동원, 이날 집회를 비난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찰들도 만약에 충돌 사태에 대비해 일찍부터 현장에 나와 우익들의 접근을 차단하며 삼엄한 경비를 폈습니다. 잠시 후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건물 밖으로 나와 교과서 계약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지시선 밖에서 시위대를 지켜보던 우익 쪽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우익 단체의 청년 한 사람이 시위 행렬로 달려든 것입니다. 뒤늦게 경찰이 나서 한쪽으로 청년을 끌어냈습니다. 이렇게 일본 내에서는 최근 새 역사 교과서의 등장으로 우경화 바람이 거세지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과 우익 세력 간의 대립이 곳곳에서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보다 일주일 앞서 열렸던 새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한 행사장에도 우익 인사들이 난입, 행사를 방해하며 난동을 부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새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을 매국노로 간주, 북한 중국의 꼭두각시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와 그 행적을 미화하고 정당화시킨 문제의 역사 교과서. 이는 일본 현지에서조차 뜨거운 감자 그 자체였습니다. 현재 일본의 중학교에서는 모두 7종류의 역사 교과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비교적 역사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한 단체에서 기존의 역사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제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새 역사 교과서는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 문부과학성의 최종 검증 심사를 받고 있는데 문제는 교과서의 내용입니다. 侵略戦争ではなくてアジアを解放する戦争だったというふうに書いてますし、それだけじゃなくて戦争そのものをね、戦争ってのはやってもいいんだと。 처음 제출된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여러 군데입니다. 먼저 이 교과서는 일본 군국주의의 발로인 태평양 전쟁을 대동아 전쟁으로 표기, 구미열강으로부터 아시아 국가들을 독립시키는데 일본이 기여한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 침략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으로 볼 때 한반도는
일본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본을 향해 뻗은 흉기였다고 쓰고 1910년에 한국 병합은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구미 열강의 지지를 받았으며 국제관계의 원칙에 따라 합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과서는 또 기존의 교과서에 실린 내용도 대폭 삭제했습니다. 조선인 학살만 빠진 게 아니라 관동대진제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조선인들에 대한 그 같은 박해 사실을 일부러 은폐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을 말살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면은 일본의 젊은인들이 그 같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역사상 초유의 재난이었던 관동대지진 때 일본이 민심 수습 차원에서 조선인에게 누명을 씌워 조선인 2만 명을 학살한 관동대학살에 대해서도 또 중일전쟁 중에 저질러진 많은 살육과 만행에 대해서도 전혀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나이 어린 학도병까지 수십만의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의 총알바지로 징집하고 무고한 조선인들을 이억만리로 끌고 가 노예처럼 일을 시켰던 일본 제국주의의 강제징용. 그것도 모자라 꽃다운 조선의 처녀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이용했던 일본. 그러나 이 교과서는 모두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이런 사실을 뺐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도쿄에서 열렸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여성 국제전범법정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과 당시 참전했던 일본군 병사의 증언을 통해 위안부가 실존했음이 재삼 확인됐었습니다. 女性たちは自分たちの意思で来ていた人たちでした。違います。日本軍の軍医が週に1回必ず身体検査をやっておりました。それは清涼の検査でした。そして検査の結果を 解放で 兵隊に 知らせておりましたから 幹部は 日本軍が やっておったと 思っております。 일본 정부가 우리 앞에 나가서 진짜 사죄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미 확인된 이런 엄연한 역사적 사실조차 새 교과서는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왜곡된 역사 교과서의 내용이 알려지자 양식 있는 일본 지식인들의 반대 성명이 줄을 잇는 등 일본 국내에서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스쿨카이의 렉시 교과서には 지무天皇의 순다とされる ルートを 지지で示すとともに 지무天皇即位の日を 太陽暦に直したのが 2月 11日の 建国記念の日とするなど 神話をあたかも 事実であるかのように 記した 学問的 検証に耐えない 叙述が たくさんあります。 また大東亜戦争はアジア解放のための戦争であったとし、歴史学研究の成果を踏まえず国際認識からもかけ離れた内容となっています。新しい教科書は歴史は科学ではないといって過去の事実を確かめることはできないと言ってですね、その事実について不正確なあるいは誤った事実を 자연 이 새 역사 교과서 파문은 주변 국가를 들끓게 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경향과 함께 이를 강도 높게 비난했고 중국 역시 장쩌민 주석이 직접 나서 교과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공식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否认和美化侵略历史的教科书出台。 그러나 이에 대해 일본의 우익 진영을 대변하는 상케이 신문은 중국의 특정 교과서에 대한 불합격 요구는 사실상의 내정 간섭이나 다름없다며 주변 국가들의 반발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일 마이니치 신문은 문제의 새 역사 교과서가 검정 합격이 확실시된다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장을 우려해서인지 이에 대해 문부과학성은 아직 검증 중이라며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間違いとも私どもは何も検定中の内容については答えしてませんので、我々がああいうことを言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それは一般論で言えば検定の途中で変わっていくものなんです。 현재에서는 새 교과서가 대폭 수정을 거친 만큼 검증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새학기 일본의 중학교 교실에는 그들의 잘못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한 새 역사 교과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진실인 양 믿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제자 일본 언론에는 아주 예외적으로 문제의 새 역사 교과서의 1차 검정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 병합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여전하지만 한국 내 반대 세력의 존재를 첨가했고 조선인 강제 동원은 어려운 조건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은 여전히 대동아 공영권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 별반 달라진 것도 없는 이런 수정 내용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주변국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상식을 초월한 역사 교과서가 나올 수 있었을까? 새 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내용 못지않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문제의 교과서를 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란 단체입니다. 우익 인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이곳의 핵심 인물은 누구이며 새 역사 교과서가 나온 배경은 무엇인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결성된 것은 4년 전. 우익 인사들이 결집된 이 단체는 니시오 간지 회장과 후지오카 교수, 만화가 고바야시 등 세 사람이 주체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역사 전문가는 아닙니다. 회장을 맡고 있는 니시오 간지 교수. 그는 99년 새 역사 교과서 내용의 모태가 된 국민의 역사란 책을 써서 일본 우월주의 사관을 설파했습니다. 60만 부가 팔렸다는 이 책은 역사는 과학이 아니며 쓰는 사람 주관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쿄대학의 후지오카 교수, 이 단체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그는 일본의 역사와 선조를 비하하는 것은 자학사관이라며 자유주의 사관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우익 만화가로 일본 내 명성이 높은 고바야시. 그는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전쟁론이란 만화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만화의 전편에서 거침없는 표현으로 일본의 침략 역사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잡지의 연재 만화를 통해서도 긍지를 높이는 역사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의 만화가 일본 내에서 갖는 영향력은 서점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대형 서점. 그의 전쟁론은 불티나게 팔려나가 구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의 새 역사 교과서는 일본의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자학사관이라고 비판해온 이들의 신념이 집대성된 것입니다. 취재팀은 먼저 새 교과서의 내용과 발간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 여러 차례 공식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과서 검정이 막바지인 미묘한 기간이며 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인터뷰에 응하기 어렵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할 수 없이 취재팀은 무작정 학교로 니시오 간지 회장을 찾아갔는데 그는 한국 언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기존 교과서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악용 사례를 따라서 인터뷰를 거절한 그는 엉뚱한 주장을 했습니다. 무시로 한국의 교과서가 진실을 述べてないでしょ. 진실을 述べてます. 진짜 진실을 무시로 控えめに 이번엔 새 교과서를 내는데 역시 주도적 역할을 한 후지오카 교수를 만나봤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기존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보여주며 과거 일본 선조의 잘못을 부각시킨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있어 새 역사 교과서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日本人に生まれたことがとても嫌だという若い人がいます。今までは日本人を悪逆非道に描くような、貶めるような、そういう教科書が大手を振るってまかり通ってきたというのが事実です。
ですから私たちはそういう現状を改めようと思って新しい教科書を作ろうとしたわけです。그는또기존교과서에실린강제징병이나위안부등에대한기술은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교세교세랭코ということはありません。強制じゃなかったところですか？強制じゃなかった。それはあの全て両方とも嘘だっていうことですか？いえいえ、あの中身の議論は今ね、あの検定中ですから一切いたしません。それもあの私が予定の時間ですから。취재팀이새교과서를만드는모임의역사관을하나씩확인하려들자그는대답을회피한채자리를박차고나가총총이사라졌습니다문제의역사교과서를만드는사람들은이렇게일본전쟁책임론이자학사관이라고몰아붙이고있었습니다그런데이러한모임의배후엔집권자민당내우파정치인들과문부과학성등정부차원의지원과압력이작용하고있다는의혹이제기되고있습니다植民地支配を支配と侵略によって多くの国々とりわけアジア諸国の人々に対して多大の損害と苦痛を与えましたここに改めて痛切な反省の意を表し心からのお詫びの気持ちを表明いたします지난95년종전50주년을맞아서야일본은정부차원에서처음으로과거역사에대해공식사죄하는무라야마총리담화를발표했습니다그런데자민당내에서는그전부터200명이넘는의원들이종전50주년의원연맹을만들어총리담화를강력반대해왔습니다결국담화저지는실패했지만이러한움직임은여기서끝나지않았습니다これがもう一応このグループはまあだからがっかりしてるわけです。で次に今度は元気のもう一つ別のグループが出てきたのがこの教科書今度の教科書になっていくグループで新しいグループができてきた。新しいグループがこの今度はあの村山談話に反対するということで、スローガンは同じですよね。自虐的歴史観に反対するということですから。50주년의원연맹의모태인역사검토위원회는책을한권내고활동을마무리했는데이책에새역사교과서모임의회장인니시오간지가참여했습니다즉자민당내에는일본전쟁책임론을부인하는모임이쭉이어져왔는데역사검토위원회가종전50주년의원연맹으로다시현재의밝은의원연맹으로맥을잇게됩니다지난97년자민당내밝은일본의원연맹은새역사교과서모임에후지오카교수를초청해일본역사에대한강의를듣기도했습니다이모임의회장은종전50주년의원연맹의회장이었던오쿠노전법무대신이었습니다당시후지오카교수는의원들에게현행교과서에실린일본의역사가사실과다르다며대표적으로위안부강제연행과관련몇가지근거를들며그사실을반박했습니다실제로자민당내에는그의이런역사관에동조하는의원들이적지않다고합니다이날후지오카교수의초청강연회에서는강연이끝난후일본역사교과서를우려하는의원들의동조발언이쏟아졌다고합니다教科書の問題戦争で苦しんでこの落ち込んできた日本をこれだけ復活したんだけども一体この日本に日本をどういうふうに持っていくかということを私たち日本人はもっともっと真剣に考え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なという思いで恐ろしいこれからどんなふうにしたらいいんだろうかという思いでいっぱいでございます집권자민당내의이런국수주의적인기류는현재까지도이어지고있습니다새역사교과서파문이한창이던지난2월노로타의원의발언은이를잘보여줍니다새역사교과서등장을둘러싼또하나의의혹은문부과학성으로대표되는일본정부차원의시나리오가배후에숨어있다는의혹입니다지난98년국회에서역사교과서문제를공식적으로제기한사람이바로현마치무라문부과학성대신입니다그는현행역사교과서가균형을잃고있다는발언을했습니다사실현재일본중학교역사교과서들은대내외에서비교적객관적이라는평가를받아왔습니다이것은지난82년일본이교과서왜곡파동을한차례겪은결과물이었습니다당시일본은아시아침략을진출로표기한국중국과의격렬한마찰이있었습니다新たな検定基準を加えることにより我が国と
近隣のアジア諸国との友好親善を一層進める上で教科書の記述がより適切なものとなる道を開こうとするものであります。당시역사교과서왜곡이주변국과의외교문제로비화하자일본은교과서검정기준에근린제국을배려한다는조항을넣었습니다신설된검정기준에따라역사교과서에는일본의아시아침략과 3.1 운동위안부문제등숨기고싶은역사들이비교적소상하게실렸습니다그런데내년새학기용교과서에는기존교과서들도문부성의압력으로이런내용이축소삭제되었다는것입니다検定に出す本を作る印刷するのが去年の3月に印刷してるんです。それよりもうちょっと前の段階では慰安婦は残ってたんですよ。消えてなかったんですよ。でそれに対して、99年の12月に総理官邸ね、首相官邸から、この教科書7社の社長に直接電話が来てね、従軍慰安婦について慎重に扱えと。새역사교과서를비롯한교과서개편을문부성이주도한다는의혹이나오는데는또다른이유가있습니다문부성은작년말문제의역사교과서와관련부정적의견을피력한교과서검정심의위원한사람을타부서로이동시켰다고합니다そのことでこの委員を解任をしろということをね、自民党が討議で決めて文部省に圧力をかけたわけですよ。で、この人を解任させるまで検定審議会を開かせないっていう、開くなっていうね、圧力をかけて、で検定審議会が開けなくなっちゃったんですね。그러나문부성측은공정한심사를위한조치였다고해명했습니다。そういうことがになりますとね、じゃあ公平な審議っていうのはできるのかと、予断を与える。予断を与えてしまう。それで検定が審議会の場じゃなくてどっか他の場で密室で行われて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誤解を与えかねなかったんです。そういうことで検定ではない他のところに移っていただいたんで。個人的理由以外に違う場所に移ったりとかそういったことはないってことですね。一般的にはありません。이런의혹이제기된가운데도국회답변에서마치무라문부과학성장관은다시교과서채택의편향성문제를거론했습니다自分もこの国のために働きたい、そういう小生、小生少年を作るための教育に大転換するかどうか、私は思いますが、具体的には教科書を変えるということです。採択の段階で教職員が相当程度これに関与をするという形の中で、一定の方向がかなり明確な教科書が採択をされる。教科書会社は教科書が売れたらいいので一定の方向のものを書く、そういう執筆者を依頼するというようなある種の悪循環に陥っていたことは私は事実だろうとこう思っております。일부에서는문제의새역사교과서가검정을통과해도각학교에서채택하지않으면그만아니냐는낙관론을펴기도합니다그런데문제는새역사교과서를내놓은단체가자민당내의우파정치인과우익세력등을등에업고자신들의교과서가일선중학교에서채택되도록맹렬한압력과로비를벌이고있다는사실입니다새역사교과서모임이내건1차목표는일선중학교의 10% 가자신들의교과서를채택하도록하는것입니다일본의경우교과서는사립학교에서는학교장이공립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교육위원회등의형식적결정권이있지만실제로는일선교사들의의견이중요한역할을한다고합니다그런데교직원노조를중심으로새역사교과서에대한저항이만만치않아이들의목표달성에제동이걸렸습니다例えばその教科書を使って意図的にいい、まあ、そういう歴史観をね伝えようとしても日本の大衆、民衆の多くはね、それに惑わされないと僕は思ってます。で、一部のそれに関わる人たちが、なんかこう、大げさというか、とてもね、こう大切なことだっていうふうに言ってますけども、多くの人間はそれにはもう惑わされない。
그러자 새 교과서를 낸 단체는 다른 방법으로 공약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교사들이 아닌 교육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교과서 채택권을 행사하도록 시의회에 청원을 내는 등 법령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현장의 선생은 그들의 교과서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런 선생들에게 맡기면 10%는 取れ ないわけですね. 그래서 교육위원회가 사이탁권을 갖고 있는다 という 주장을 해서 그것을 의회에 認めさせて 제도를 개선하세요. 도쿄에서 4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인구 100만이 넘는 미야기현 센다이시. 동북지방의 중심도시인 이곳에도 새 교과서 채택을 위한 청원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시의회에 일본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새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접수되면서 시 전체가 홍역을 치렀습니다. 처음으로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제안서가 접수된 것은 작년 8월. 제안서의 목적은 단지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해서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안서를 낸 이는 자민당 소속의 미우라 의원. 그런데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특정 교과서 채택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最初、請願を出そうとしてた人たちが考えてたのは、正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会の人たちのいうような特定の 考え方を持った教科書を採択させようと、そのための世論作りということであったことは間違いないと思います。そういうふうに初めて思いました。 취재팀은 사실 확인을 위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미우라 의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달라던 그는 취재 내용이 역사 교과서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자 금세 태도를 바꿔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공식 인터뷰를 거절한 그는 최초의 제안서가 새 역사 교과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며 새 역사 교과서 모임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키 의원은 그가 의원들에게 제안서를 돌릴 당시 첨부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제안서 뒤에는 이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하기 위한 자민당의 지침서와 중학교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해 놓은 유인물이 첨부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뒤에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발간한 홍보 책자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반대로 이 제안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9월에 똑같은 내용의 청원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청원자는 일본회의라는 민간단체의 대표인 스즈키 씨. 지재팀은 그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스즈키 씨를 찾아갔습니다. 여덟 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스즈키 씨는 이 지역의 유지로 널리 알려져 있어 지재팀은 생각보다 쉽게 그의 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때마침 집에 있었습니다. 84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기존의 역사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한 시민의 자격으로 청원을 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今までの教科書自体はね、ちょっとこう歪められたね、教科書にな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どの辺が歪められたと、こう先生は思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しょうか。 例えばね、自衛軍看護婦っていう問題ありますね。あれは看護婦っていうのは自衛軍はしてないんですよ。現地にはね、言うなれば売春婦ですか。
そういうものはいましたけどね、私もあの中国その他にずっと戦争中行ってましたけども、従軍っていう言葉は大体おかしいんですね。従軍はしてないですよ。現地にはね、あの売春婦はいましたよ。과거 만주독립수비대 소속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고 지금도 전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는 그는 새 역사 교과서의 역사관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쟁 책임론 역시 부정했습니다. 일본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전쟁 책임이가 나이 또 약간 견과 両成敗って言いましてね 오타가이니 아른じゃないですか? 일본だけが 책임을 負わなくちゃないことないと思うんですね. 동남아시아의 諸国の 植民地ね これの独立ということの大義名分といいますかね、そういうところから戦争は勃発したとこう思うんです。 그렇다면 그가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일본 회의는 도대체 어떤 단체일까? 그들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이들은 천황제를 옹호하고 현 평화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일본의 대표적 유익단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단체의 미야기현 본부장인 그가 청원을 낸 것이 단순한 개인적 소신 때문이었을까? 우리는 이들의 홈페이지에서 단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조쿠루카이 미야기 지부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바로 일본 회의의 홈페이지와 문제의 역사 교과서를 내놓은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는 서로 연결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본 회의엔 자민당 정치인들도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日本海に宮城県本部の、あの、ホームページに、その、あの、事務局の、あの、所在地があったんですが、あの、そこの電話番号に電話をしてみました。こちらの、あの、組合の方で。で、その時に出てきたのが、あの、自民党市議の、あの、佐々木良道という人の事務所の方だったんですね。で、そこで、あの、ここは、あの、宮城県本部の、 事務所ではないのですかと言ったら、あの、佐々木良道の事務所と日本会議の事務所は同じところにありますよっていうふうなことをね、その方が話してくれました。 실제로 지혜팀이 확인해 본 결과 자민당 소속 시의원인 사사키 료도 의원의 사무실이라는 입간판이 세워진 같은 건물 입구에는 일본 회의 미야기현 본부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사키 료도 의원은 이 일본 회의 미야기현 본부의 부본부장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오선 의원으로 자민당 내 12개 대도시 지방의회 의원 모임의 대표인 그가 배후에서 새 역사 교과서 채택 운동을 주도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기존의 역사 교과서가 문제가 많다고 보셨습니까? 이웃으로니 이어봐. 자신의 국민이 誇りを持てないような 표현의 방법이 굉장히 많다. 소위 말하는 어떤 자학사관이라는 건가요? 要するに自虐的、要するに自分の先祖は悪いことをしたしたっていうことをあまりにも表現しすぎると、基本的には新しい歴史教科書を作る会との趣旨は私どもも共鳴をしているっていう関係です。 결국 센다이시의 사례로 드러난 사실은 바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우익단체인 일본회의 그리고 일부의 자민당 정치인 그들이 삼위일체로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센다이시 의회에 제출한 청원은 새 역사 교과서 채택을 위한 사전 판촉 활동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들의 의도를 간파한 센다이시 교원 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서 가두 캠페인을 통해 반대 여론을 조성하고 시의회에 수차례의 반대 청원을 내는 등 조직적으로 저지 활동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私自身は過去の戦争で間違った教育を受けましてね、そしてその結果過去の侵略戦争であった戦争を正しい戦争であると考えて、自分でその天皇陛下のためや国家のために命を投げ出して 行かなくてはいけないと思って、中学生の時に志願をして、非公平になった経験を持ってるんです。で、そのことの反省から言いますとね、やっぱり私たちが受けてきた教科書、教育っていうのは、正しくない歴史の事実に反することを教えられたっていう経験を持ってますから、そういう意味では今、いつも思ってることは子どもたちに
ちゃんと歴史の真実を教えるということね。そのことがもし間違ってしまったら、再び過ちを起こし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などをまあ考えております。이러한 역사적 반성의 기초에 센다이시 시민들은 하루에 60여 명씩 돌아가며 시의회에 나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함으로써 새 역사 교과서 채택운동을 못하도록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시민들의 노력으로 센다이시의회에 제출됐던 교과서 관련 청원은 그들 스스로가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현지 지식인들이 위험한 교과서라고 부르는 이 새 역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기 위해 현재 일본에는 어린이와 교과서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21이라는 단체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역사 교과서 채택을 위한 청원 운동은 전국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2월 말 현재 4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30군데나 청원을 채택했고 단지 한 군데에서만 취소된 상태입니다. 센다이시의 스즈키 씨 역시 청원을 다시 낼 뜻을 비쳤습니다. どういうようなわけで取り下げになったんでしょうか? 우익 세력과 우파 정치인들의 지원으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사전 채택 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일단 새 역사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하면 상당수의 학교들이 왜곡된 내용의 이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등장이 90년대 들어 점점 힘을 얻어가는 일본 사회 전반의 우경화나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역사 교과서 왜곡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전 55주년을 맞은 작년 8월 15일, 2차 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수상을 제외한 강요 10여 명의 공식적인 참배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대표적 우익 인사로 알려진 이시하라 도쿄 도지사는 박수까지 받으며 등장했습니다. 패전 이후 금기시되었던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신사 참배, 강요들의 당당한 발걸음은 달라진 일본 사회의 분위기를 말해줍니다. 일본 단체들의 반대 시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범죄자가 묻혀 있는 이곳을 공식 참배하는 것은 전쟁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엔 현행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은 세계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하지 않으며 그에 필요한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자신의 국을 지키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 지휘대는 있지만 反対者もいたないかして、これはやっぱり国民全部揃ってそういう自衛隊ものはあるべきだと思います。それから、その大球場で戦争放棄とかなんかいろいろありまして、例えばいろいろ外国でね、紛争が起きた時に、日本として軍隊は自衛隊を派遣できないですよね。これも国連に加盟していてね、この義務を果たせないです、日本はね。 이들의 열망을 반영하듯 작년 도쿄 시내에서는 빅 레스큐 도쿄 2000이라는 대규모 종합 방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시내 한복판까지 탱크가 진출하고 자위대원 7천여 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는 그들의 방위력을 과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시하라 도지사가 주관한 이날 훈련장엔 모리 총리까지 나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날 행사가 방제 훈련을 가장한 군사 훈련이라며 민간 단체들의 반대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곧 묻히고 말았습니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일본 사회의 우경화 바람은 90년대 이후 일본의 위상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침체된 분위기가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90년대 위 전세 편하라 할까요? 경제적인 불안, 불경기지요.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아시아의 관계.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없어졌다는 거지요. 국민으로서 자신이 없어졌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일본 사람들의 말하자면 그 일본인으로서의 그 근지라고 할까요? 자부심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 그런 움직이지요. 이런 일본 우월주의에 대한 강박관념은 선사시대 유물 날조라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 마이니치 신문은 일면 톡으로 구석기 시대 석기가 출토된 가미타카모리 유적이 날조됐다며 발굴 단장인 후지무라가 석기를 파묻고 다시 흙을 덮은 뒤 자신이 발굴하는 것처럼 하는 날조 과정을 사진과 함께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 유적이 발굴된 후 일본은 이미 70만 년 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에 일본 열도에 인류가 살았음이 밝혀졌다며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습니다.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후지무라 씨는 날조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만 해도 일본의 역사를 70만 년 전으로 끌어올린 국민적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관광객이 줄을 잇던 가미타카모리 유적지는 날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다고 합니다. 눈이 내린 현장은 비닐로 덮여 있었는데 그 많은 고고학자들이 있음에도 그의 날조극이 들통나지 않았던 것은 역사적 우월성에 대한 일본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次からその何て言いますかね実績を上げていきましたもんですから私たちはそのまあよく言われる彼がいると必ずね石器が出てくる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評価はありましたね神の手ね必ず彼が来ると必ず出るというようなねゴッドハンドっていうのかな神の手って言われてましたね。 처음 의혹을 제기하던 소수의 고고학자들도 분위기 때문에 목소리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발굴 4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가미타카모리 유적지에 관한 내용을 교과서에 실었다고 합니다. 교과서에 한つの 것이 남는다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1949년에 群馬県の 岩宿遺跡で 일본で初めて 旧石器時代の遺跡が 見つかって それが教科書に載るまでまたやっぱり何年10年ぐらい近く10年近くかかるんですね。それだけ教科書っていうのは非常に特に日本の場合はご存知とおり文部省が非常にうるさいのでね。でなかなかそのそういう新しい歴史っていうのが教科書に載らないんですけど、この上高森に関しては非常に早くそういうふうに教科書に載ったんですね。それはどういう人というふうになったのか私自身は分かりませんけど。 이번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장인 니시오 간지 역시 그의 저서 국민의 역사에 날조된 가미타카모리 유적 발굴 사실을 토대로 이 유적이 발굴됨으로써 선사시대 일본 열도에 인류 문화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며 일본의 역사가 유구함을 장황하게 기술했습니다. 여기다 새로 제정된 국기국가법은 일본 우월주의 역사관에서 나아가 군국주의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이 공식적 국기로 지정한 히노마루와 국가인 기미가요는 사실 과거 군국주의 일본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무력 침략을 한 곳마다 히노마루를 내걸었습니다. 최근 졸업식과 입학식 등에 히노마루를 걸고 기미가요를 부르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 졸업식에서는 학생들이 국가 제창을 거부, 자리에 앉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국기, 국가를 강요하는 문제는 최근 일본 내에서 논란거리입니다. 지난 2월, 치바현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교사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人権文化に対して 軍事文化が
優先される社会になるっていうことなんですね。이들은 이런 일본 중심 교육은 젊은 세대에게만은 지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朝鮮の併合ってありましたね。1910年でしたっけ。それから中国侵略がありました。それから太平洋戦争の時には東南アジアに対する侵略ずっとありました。その時には先頭に立ったのは何かっていうとね、日の丸なんですよ。それから歌は何かっていうと君が代なんです。我々が学校で教える場合もね、 물론 이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반대하고 우려하는 이성적인 목소리들도 일본 곳곳에서 적지 않게 흘러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강한 일본을 외치며 군국주의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우익의 목소리가 훨씬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6월 사이타마현 방위의과대학 학생 기숙사에서 있었던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의 인질극 소동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1층 기숙사로 잠입한 소년은 대학교 1학년인 학생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한 가운데 6시간가량 난동을 부렸는데 문제는 그의 요구 조건이었습니다. 직접 제조한 사제 폭발물을 창밖으로 내던지며 뿌린 성명서에는 전쟁을 부정하는 일본국 헌법을 파기할 것, 미국, 러시아, 한국이 차지한 일본 영토를 탈환할 것, 미국의 내정 간섭을 받지 말 것 등 일본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검거 후 소년은 바로 고바야시의 만화 전쟁론에 감명을 받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혀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미화한 교과서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한 사회의 평균적인 역사관을 반영한다는 교과서의 왜곡 문제를 우리가 우려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행히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과 시민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새 역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익들의 위협적인 집단 행동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들의 노력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부성의 최종 검증 결과 발표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3.1절 경축사를 통해서 공식적인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도 민족 감정을 내세운 감정적 대응보다는 최근 일본 사회의 변화 바람 속에서 역사 교과서 사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